이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림을 그리면 지금 밑에 보이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거든?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밑변으로 하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밑면이 되는 높이가 h인 정사각뿔 구하라 그랬어요. 뭐야? 이제 처음엔 좀 정신없다고. 원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정사각뿔, 피라미드 같은 게 이렇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거? 근데 도대체 정적분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예, 이제 그 아이디어를 사실은 수업도 안 해주고 바로 풀 수는 없어요. 아유, 천재게 천재. 자, 봐봐. 정사각뿔의 꼭지점 P를 원점에 갖다 놔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두어 문제 풀면서 좀 보여줄게요. 그러면 정사각뿔이 이렇게 보일 거야. 옆으로 똑바로 놓으면은. 정적분을 하고 싶으니까, 정적분을 하고 싶으니까 좌표 축에 올려놔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지. 사각형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어우,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거죠. 두둥, 이렇게. 여기도 단면이 하나 이렇게 있지만, 사각형이 꼬치구이처럼 이렇게 꽂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잘 관찰해 봐봐. 넓이가 서로 확대되고 축소되는 그런 느낌처럼 다가오지 않니? 그지 않나요? 맞아요. 점점 넓이가 어떻게 돼? 확대되고 있고 축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러한 프레임, 어떤 철사줄 같은 게 있잖아. 쫙 움직이는 거야. 너그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창문으로 그 여기 신분당선 타고 오다 보면 영화처럼 쭉 지나가는 거 있잖아. 봤니? 그게 그 원래 그 벽에다 그림을 한 장씩 그린 거잖아. 그 전철이 쫙 빨리 지나가면 영화처럼 촤르르 지나가잖아,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사각형이 촤르르 하고 이렇게 쭈루룩 지나가고 쭈룩 지나가면 마치 입체 도형의 부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초등학교 때 아니면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새 모양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고, 아, 나만 이렇게 했다. 이게 뭐야? 아, 미안해. 그림을 진짜 못 그리네. 막 돌리면 진짜 입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오늘 그거 하는 중이야, 우리가 지금. 그 느낌이야. 그런 기분을 상상해야지만 이게 수업이 들려, 귀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야.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을, 들이 이런 얘기를 더잘 이해할 수,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우린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게 뭐랑 연결이 돼야 돼요. 잘 봐봐. 이 초록색의 넓이는요. 초록색의 넓이는요. 초록색까지 이렇게 온이 x라는 좌표 있지, 그지? 걔의 영향을 받아요. 이 사각형 하나의 변의 길이를 이 길이 x와 이 초록색까지 쭉온 x축 위에 좌표와 연결시킬 수가 있어. 여기서 봐봐.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 여기 뭡니까? 거기까지 쭉 오는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걔랑 파랑색의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분인가요? 뭔가 있을 것 같아.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빨강색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관찰력이 좀 좋았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누가 이걸 참잘 만들었어. 여기까지 온 x라는 길이 있지요? 그 길이와 이 사각형의 한 변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걸 본 사람이 이걸 풀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a라 그랬잖아. 응?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예요. 그러면 이 높이는 지금 x라고 내가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거를. 바닥까지의 높이를. 그만큼이 1/2 a가 되는 거죠. 그죠? 아, 내말 이해가니? 그래서 높이가 h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h와 1/2 a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삼각형. 단면을 그린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h와 2분의 1a. 그러면 여기가 x이면 응? 여기 길이는 뭐겠어요? 그 나 지금 이거 한 변의 길이 찾으려고 하는 거야. 여기가 x이면 여긴 뭐겠어요? 이걸 물어본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h 대 2분의 1 a가 삼각형의 높이와 밑변이면 x 대 얼마지? 이렇게 나온 거야. 아, 내말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요 A라는 사람을 찾고 싶은 겁니다. A라는 사람. A가 누군지 알죠? 미안. 여기 네모칸 친 사람의 요 길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길이가 이거와 같죠. 그래서, 네모는 2분의 1 h분의 ax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모는? 그러면 완벽한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다 1을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h분의 ax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완벽한 한 변의 길이죠. 여기다가 제곱하면 사각형의 넓이 아니야? 그래서 x가 정해질 때마다 나오는 사각형의 넓이를 순간순간 식으로 다 잡은 겁니다. 그거를 x값이 어디서 0에서 h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식이 돼요. 처음부터 얘기 들으면 좀 어려울 거야. 이제 컨셉은 대충 느낌이 좀 왔으면 하고 여러 번 좀 들어봐봐. 여러 번 들어야 돼. 듣고 나면 되게 쉬워 이거. 절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좀 낯설지. 이런 거 평소에 해봤어야지. 뭐. 계산이 좀 간단하니까 이제 내비 두고요. 다음 거 와서 얘는 꼼수가 있어요. 너가 이제 그거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원 기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원 기둥을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기울어뜨려. 기울여뜨려. 원 기둥을 기울여. 부피 변했을까? 안 변해요. 자, 원 기둥의 부피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이 느낌을 알고 있어야 해요. 기울여도 밑면의 넓이와 높이를 변하게 하지 않는 이상 다 똑같다. 그럼 이거 봐봐. 야, 이렇게 찌글찌글 하잖아, 좀. 근데 얘가 어차피 이거랑 어때? 똑같은 넓이인가? 그럼 밑바닥의 반지름이 얼마죠? R이죠. R의 제곱. 파이가 밑넓이고요. 무엇을 곱해요? h를 곱하면 그게 바로 부피 끝. 이게 다야. 근데 이게 왜 정적분에 있지? 근데 이제 정적분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하자면 나는 여기를 원점이라 할게. 여기를 x축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이 원통 있지, 이렇게 생긴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원 기둥이 빨리 움직이면 원 기둥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만들어놔요. 0부터 h까지 원 요 한 통의 넓이가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요거 하면 된다는 거야. 봐봐, 이거 나오나 보여줄게. 그러면 파이 r 제곱 x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상수처럼 취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다 이제 0 넣고 h 넣고 뺀단 말이야. 여기 h 들어가면 파이 r 제곱 h가 되죠. 끝. 0 들어가면 0이니까. 어렵나요? 괜찮니? 이 느낌을 계속해서 좀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x축으로 놓을까?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죠. 누구를 x축으로? 자, 기준은 뭐냐면 닮은 도형이라든가 아까 얘네를 빗대어서 이게 얘보단 좀 작잖아요. 그렇죠? 확대되고 있어요. 닮았어. 근데 얘는 일정한 비율로 닮은 도형이 나오는 방향의 x축이 되는 게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리도록? 그런 의견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불편해. 그쪽 방향을 만약에 그 사람이 좋아하면 그쪽이 x축이 돼. 내가 y축이. 그쪽으로 하라 이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그냥 버려.
그 방향이 그냥 아닌 거야.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계산할 만한 쪽으로 움직여야 돼. 그걸 못하면 계속 외우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내가 결정을 못하니까. 그 외우면 조금씩 바뀌면 계속 외워야 되니까. 한도 끝도 없다고. 그냥 한계가 오는 거야. 금방 공부. 그렇게 되면 이제 한 5, 60점 이상 못 봐. 힘들어. 그렇게 되는 거야. 최소한 이해라는 게 동반이 좀 돼야 되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게 느껴질 때까지는 강의를 반복 청취할 것. 계속 질문할 것. 궁금한 게 반복 청취할 때마다 조금씩 생겨서 계속 질문할 것. 그래서 마음속에 물음표들이 점차 없어지는 순간 이해가 찾아올 거야. 그런 노력은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